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SF9의 인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 돼. 오, 진짜 신기하다. 애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이 시간대에 꼭 라디오 진행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오늘이 또 의미 있는 날인 게 또 오늘이 또 수능을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수험생분들에게 비록 큰 조언이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또 잠시나마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니면 또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무빙이 아주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뒤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이런 인상은 또 처음. 전혀 없었고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나 이런 거 할 때 라이브로 방송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저는 원래 이런 걸 좀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라서 애들도 그냥 재밌게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건너편에 지금 배철수 선배님이 보이시는데 TV 보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DJ분들의 그 애칭이 있잖아요. 그 DJ분들만의 닉네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생각은 해오긴 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따 이제 생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진지한 DJ명이고요. 하나는 약간 재밌는 거. 첫 번째는 팬분들께서 린을 붙여서 해주세요. 그래서 린디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저희가 비록 이렇게 이제 목소리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멀다. 그래서 사이먼디. 제가 이제 탈색머리를 했었을 때 그 노루궁뎅이 버섯을 닮았다고 팬분들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노루궁디. 노루궁디가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노루궁디가 괜찮으시면은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노루궁디로 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멤버 다 애들 재밌긴 한데 영빈이라는 친구가 라디오를 꼭 너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영빈이 또 제 동갑 친구인데 그 친구 한번 데려와 보고 싶고 그 외에는 애들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영빈이 정도? 사실 이 밤이 되게 긴 밤일 것 같아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되게 저도 겪어봤고 그래서 굉장히 또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실 때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정말 들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결과라는 게 다 때에 따라서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 듣는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네. 그냥 뭐 씻으시면서 뭐 야식 드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하루는 수고했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난 노래는 저희 노래 중에 이제 손잡아줄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생방송이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